블박차가 크네요. 그림자 커요. 가는데. 와, 이 대각선으로 들어온 차를 보고 트럭을 꽝. 아이고. 블박차 버스네요. 네, 다른 영상 볼까요? 블박차 버스예요. 쭉 가는데 저거 보고 피하다가 꽝. 예.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평소에 끼어드는 차량 사고나 사고가 나더라도 핸들을 틀면 안 돼. 틀다가 사고 날수 있다. 특히 고속도로잖아요. 아, 실제로, 야, 이거 저 사람 버스랑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? 저 사람 죽겠구나. 그래서 핸들이 틀어지더라고요. 근데 자기는, 나랑 안 부딪혔잖아. 왜 나한테 그래? 자기는 잘못이 없대요. 허허. 끼어든 차량 살려준 게제 잘못인가요? 몇대 몇인가요? 예. 이거 이거 100대 빵이죠. 예. 이걸 뭘몇대 몇이냐고 물어봐요. 100대 빵이죠. 그차 부딪혔으면 100대 빵이잖아요. 저 차가 들어올 때 저거 어떻게 피해요?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. 저 가다가 여기서 예 이때 브레이크 잡아도요. 저 버스는 한 100m 갈걸요? 한 칸, 두 칸, 세 칸, 네 칸, 다섯 칸, 예못 써요, 못 써요, 못 써요. 100대 빵이죠. 저렇게 대각선 갑자기 뛰어드는 백태빵입니다. 근데 그 저처럼 왜 이렇게 급하게 들어왔을까요? 왜? 와, 이거 큰일 날 뻔했네, 이거. 깻잎 한장 차이로. 아, 부부가 같이 타고 있었는데, 그 아내분이, 여보, 여보, 나 급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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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급해. 화장실 가려고, 화장실 가려고. 이야, 진짜. 아이, 급하면 그 앞에 화장실에서 다녀오지, 휴게실에서. 예, 화장실 가다 잘못하면, 예, 화장실 가다 잘못하면은 살려준 제 잘못인가요? 진짜 살려준 거예요. 버스가 붙이면 죽어요, 죽어.